안녕하십니까. 지방직 대비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그두 번째로 지금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어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그 독해에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 지문형이 많았습니다. 지문형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중요한 그 문법 단원별로 출제가 골고루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빈칸어퀴죠. 주어가 villagers, 마을 사람들은 try again, try가 타동사죠. 다시 시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목적어, to make, 만들려고. 목적어에서 make까지가 타동사, life가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호죠. 삶을 어렵게 만들도록, for her, 그녀에게. But, 그러나, 자, but이 단서죠. 그러나, 그녀가 remain, 여전히 뭐뭐했습니다. 이게 불완전 자동사고, 주격 보호 자리에 빈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but이에요. but 앞에 difficult, difficult가 단서죠.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죠. 마이너스죠. but 뒤에는 긍정적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remain, 여전히 X였습니다. unhappy, 불행했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거죠. frustrated, 과거분사죠. 좌절한. frustrated, 좌절한. unwanted, 부정 접두어 on이 나왔죠. 기가 꺾이지 않은. 불굴의. 불굴의.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기가 꺾이지 않은. 용감한. 불굴의. complied. 자, 이거는 원형이 comply죠. comply. comply with. 무엇무엇에 따르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어떤 법에 따르다, 전통에 따르다는 뜻인데, 그거의 과거분사리가 complied. 따르는,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다의 반대가 되는 것은 기가 꺾이지 않았다. 불굴의 용감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죠. 2번 문제. 밑줄 친 데프트는 쉽죠. 데프트가 솜씨가 좋은, 솜씨 좋은, 기술이 좋은. 정답 3번 스킬벌이 되겠죠. 데프트는 그 여러분 해설지에도 나와 있는데, 잘 나오는 것이 어드로이트. 이 단어 잘 나오죠. 어드로이트. 솜씨가 좋은이죠. 어드로이트의 반대말도 중요하죠. mal 접두가 붙어요. mal. mal adroit. mal adroit. 이거는 서툰이란 뜻이죠. 이건 마이너스 음이에요. 그래서 mal이에요. mal. 어드로이트는 긍정적인 의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mbidextrous. dextrous로 있어요. dextrous. 덱스터란 말이 솜씨 기술이죠. 덱스러스가 솜씨가 좋은. AMBI도 붙죠. MB, Amber, 덱스트러스. 자, 여기에서는 TROUS. T 다음에 ROUS 붙죠. MB란 말은 보스, 둘이죠, 둘. 양손잡이의, ambidextrous가 양손잡이의 솜씨가 좋은 덱스트러스, 어드로이트. 중요한 동의어입니다. 깽그리가 화가 난 크루드가 조잡한이죠. 세련되지 않은 조잡한. 자, defiant. 이건 원래 동사가 defy죠. defy. 도전하다. 반항하다. 자, 이거는 도전하는 형용사. 반항하는. 반항하는. 해설하면 그는 매우 deft, 솜씨가 좋았습니다. at handling. 자, 핸들이 다루다. 동명사죠. 다루는 데 있어서. 다루다의 목적은 complain. 불평들을, 항의들을. as, 뭐뭐만큼. 그가 솜씨가 좋은 만큼. 테니스에서 솜씨가 좋은 만큼. 테니스를 잘 치는 것만큼 고객의 불평을 다루는데도 솜씨가 좋았습니다.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때부터는 스킬펄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to the point. 요령 있는, 적절한, 관련 있는. 정답은 3번, pertinent, pertinent.
퀵이 빠른 2번의 위트. 이거는 출제의 오류 같습니다. 이거 위트는 명사거든요. 지금 이게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다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위티, 위디, 재치 있는, 재치 있는. 예,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이건 명사예요, 명사. 그 다음에 impressive는 인상적인, 감명 깊은, 감명 깊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해석하면 그의 대답은 짧고, 짧고 적절했습니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령이 있었습니다. 4번 문제. 이거 생활용어 지문인데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너의 시계가 키프 타임. 자, 키프 타임 하면은 시간이 잘 맞다라는 뜻이야. 시간이 잘 맞다. 너의 시계가 시간이 잘 맞니? 대답을 고르는 거죠. 1번 보니까 아니야. 내 시계의 유리가 깨졌어. 이거 아니죠. 시계의 시간과 관련이 없죠. 2번에 아니야. 내 시계는 loses 5 minutes. 하루에 5분씩 늦어. 이건 늦다야, 늦다. 이거의 반대말은 빠르다는 gain이죠. 자, 시계가 늦다는 lose를 쓰고 빠르다는 gain을 씁니다. 반대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3번에 I must wind up. 자, wind up은 이게 감다. 시계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디지털 전자시계가 있고 태엽 시계가 있고 태엽을 감는 거죠. 아니야, 나는 감아야만 해. 그것은 시계죠. 감다. 이게 태엽을 감는 거죠. 나는 감아야만 해. 뭐 다른 말로 하면 시계에 밥을 주다. 그런 말도 있죠. 4번에 You must be punctual. 자, punctual 하면은 시간을 지키는, 너는 시간을 잘 지켜야만 해. 자, 시계에 대해서 시계의 시간이 잘 맞냐 하니까 5분 늦다는 말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아, 이 문제 보니까 여기서 많이 본 문제죠. 예? 저번에 푼 거하고 똑같아요. Beautiful. 멋지고요. 아름답고요. Red 드레스. 빨간 드레스. 오늘 밤 입은 네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멋져. 드레스가. 고맙다는 표현이죠. Thanks. I appreciate the kind word. 그러한 말에 정말 고마워. 친절한 말에 고마워. Appreciate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이죠. 너도 알다시피 말이야. 내가 너에게 수작 거는 게 아니야. 저번에 했었죠. Hit on you. Hit on. 원래는 때리다인데 수작을 걸다, 작업을 하다. Don't worry. 걱정 마. 그럼요. 너로부터 그것처럼, 이게 전치사 like죠. 그처럼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Take 시 받아들이다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작업 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는 긍정적 표현이 나와야죠. 고맙다는 말. 저번에 푼 것은 4번이었죠. 똑같아요. That's very flattering. Flattering 하면은 기분 좋게 하는, 아첨하는, 이걸 의역하면 정말 그 말 과찬이시군요. 너무나를 기분 좋게 해요. 과찬이세요. 라는 4번이에요. 1번에 do as usual. 평소처럼 해. 평소대로 해. usual이 명사죠. 평소처럼 해. When you are welcome, 천만에. 3번에 I feel like I've been beat to this place. 이 장소에 내가 와보지 않은 것 같아. feel like는 어떤 느낌이 들다. 이 장소에 와보지 않은 것 같아. 장소 문제가 아니죠. 정답이 4번입니다. 6번, 어법 문제입니다. 첫 문장 일단 보죠. 나는 말이야, 말할 수 없어 너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내가 들었는지 그 말을. 어떤 말을? 이머전스는 말을. 6번 지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머전시, 비상사태, 긴급사태.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이걸 꾸며주는 과거분사가 tossed around예요. 여기에서 toss around라는 수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조금 생소한 거죠. 이거는 자, 농담하듯이 가볍게 이야기하다. 가볍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토스 올라옵니다. 원래 토스는 공을 던져주는 거죠. 몸을 뒤척이는 것도 토스예요. 농담하듯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분사가 나왔어요. 꾸밈을 받는 말은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라는 말 자체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수동의 개념이에요. 밑줄 1번의 측정 의도는 분사의 종류를 측정했습니다.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거의 근거는 앞에 있는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인 emergency예요. emergency라는 단어 자체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되어지는 수동의 개념이니까 과거분사 써야 되죠. tossed around. 맞습니다. 밑줄 2번. 밑줄 2번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봐야죠.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되냐를 보면 sometimes 때때로 really 정말로 emergency가 있다. 긴급한 사태가 있다. To deal with. 다뤄야 하는, 취급해야 하는 이 말이죠. 여기 to 부정사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적 용법을 말합니다. 그럴 때 특정 부위는 with 되겠죠. 자, deal with는 deal이 자동사고 with 전치사인데 deal with는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deal with의 목적은 emergency예요. 그럴 때 with, 전치사의 존재 직전.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deal with. deal만 있으면 안 되겠죠. to deal with가 뒤에서 앞으로 emergency를 꾸며주는데 with 필요합니다. 3번. What the word emergency should not be used. 자, 여기에서 3번에 what이 맞다면 뒤가 불완전해야 돼요.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word emergency가 주어예요. should not be used가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해석해보면 emergency라는 word, 단어, 말은 사용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 emergency 입장에서는 사용되어지는 수동태, 수동의 개념인가 BPP, EBUS 맞습니다. 근데 what은 틀렸죠. what은 틀렸죠. 왜요? 뒤가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래서 what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자, 접속사 that을 써야 되겠죠. that을 써야 되겠죠. 뒷문장이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죠. 네, emergency 입장에서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완전한 거죠. 앞에 many instances, 많은 경우라는 뜻이죠. 많은 경우가 있다 이 말인데 many instances 다음에는 대시 나와요. 이럴 때는 대시 동격 접속사예요. 동격 접속사. 뒤가 완전하고 뒤에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동격이란 말은 앞에 추상적인 내용이죠. 많은 경우, 많은 사례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거의 구체적 내용이 뒤에 있죠. 그 뒤에 있을 때 연결해주는 것은 접속사 대시입니다.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보죠. 자, 앞에 주어가 또 역시 the word emergency 이게 주어예요. emergency라는 단어는 때때로 is used 사용되어진다. to describe. 자, describe라는 말은 묘사하다, 서술하다, 기술하다. 설명하다죠. 기술하는 데에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측정 부위는 be가 되겠고 to 부정사가 되겠죠. 여기 패턴이 이거죠. be used to 부정사는 주어 입장에서 모험하는 것에 사용되다라는 의미예요. 사용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be used to ing 쓰면 안 돼요. to 부정사가 되어야 되고요. 왜? 앞에 주어 emergency 입장에서는 사용이 되어진 수동의 개념이니까 사용이 되어지다 수동태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옵니다. is used to describe.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또 어법 문제예요.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What animal is? 어떤 동물인지. 뭐가? That ever lived.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느냐? What animal is? What이 의문 형용사예요. 어떤이란 뜻이에요. 어떤 동물인지 아느냐? The last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으면 that은 전체 장소의 개념이에요. 전체 장소는 뭐뭐뭐 중에서란 뜻이에요. ever를 물었어요. that도 묻고 정관사 더도 묻고 ever는 긍정적 경험의 부사예요. 긍정적 경험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서란 뜻이에요. 이 ever 대신에 never를 쓰면 틀리죠. never 쓰면 틀려요. 부정적 경험부사 never를 쓰면 틀립니다. 긍정적 경험부사 ever가 들어가야 되고요. 관계명사 대시 주격 역할을 했고요. 최상급 뒤에는 반드시 전체 장소가 나와야 돼요. 최상급은 셋 이상의 전체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게 중에서란 뜻이에요. 전체 장소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 있고 of도 있어요. in 뭐뭐에서 of 뭐뭐 중에서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이 전체 장소가 되는데 that 뒤에는 긍정적 경험부사가 나와야 되지 부정적 경험부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서라고 해요. 중에서 가장 큰 동물. 최상급이니까 정관사 더를 씁니다. 라지스, 최상급이 라지스트. 1번 맞습니다. 2번을 보면 픽. 자, if가 접속사, you가 주어, picked가 동사의 과거인데 이건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의 증거는 뭐냐면 주절 있죠. you 다음에 would be, would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그래서 가정하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의 가정법 과거 문장이에요. 해석을 현재로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어떤 것이라도 고른다면, 자, either가 대명사죠. either는 그 어떤 것인데, 그 어떤 것인데, 그 어떤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말하겠죠. 둘 중에 하나. 여기에서 왜 두 개가 나와야 되냐면, 앞 문장을 봐야 돼요. Or is it an animal belong to the dinosaur? 앞에는 elephant 나오죠. 아, 아까 첫 문장에서 풀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뭐냐? elephant, 코끼리냐? 아니면 dinosaur, 공룡이냐?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either가 나와겠죠. 그 어떤 것이라도 고른다면 가정법 과거 시제 측정했어요. 근거가 우드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가 되기 때문에 앞의 조건절도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동사의 과거 picked가 맞고 either 대명사 맞습니다. 3번 as 10 times, 10 times가 배수사거든요. 자, 3번의 측정 의도는 배수사, 배수사 비교죠. 이거를 측정했죠. 자, 이거의 순서는 이렇게 되죠. 배수사, as, as가 되겠죠. 자, 배수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배수사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게 배수사입니다. 배수사를 표현을, 배수사의 표현은 원급 구분에서요. as, as. 이걸 er, then, 비교급 구문에서 같이 하잖아요. 배수사는 반드시 as, as 원급 구문에서 나와야 해요. 근데 순서가 배수사 다음에 as, as 나와야 돼요. 틀렸죠? as가 잘못됐죠? 10 times가 먼저 나와야 돼요. 10 times as long as.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0 times as long as.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10배나 long. 크죠? 길죠? 그래서 배수사 표현, 이게 틀렸습니다. 자, 4번에 weigh. 자, 앞에 is이 주어죠. weigh는 무게가 얼마 나가다라는, 얼마 나가다. 자, 무게가 얼마이다죠. 무게가 얼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weigh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니까,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주격보호가 나와요. 주격보호 나와요. 주격보호에 여기 나왔어요. much가 됐어요. much. much가 주격보호예요. as에서 원급으로 나왔죠. 무게가 나가다죠. 많은 무게가 나간다. 얼마만큼 무게? 50대의 자동차만큼의 많은, 많이, 많은. 이게 형용사, 형용사로 봐야 되겠죠. way가 불완전 자동사니까 주격보호자는 형용사 나와야 돼요. 멋을 형용사로 봐야 돼요. 많은 무게가 나간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도 어법 문제예요. 첫 문장 probably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학생들이 자 이건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읽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예요. 학생들이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이게 동사. 동사의 수를 측정했는데 진짜 주어는 reason이죠. 단수죠. 틀렸죠. 진짜 주어 reason이 단수니까 is로 바꿔야 됩니다. 틀렸죠. 밑줄 2번 보죠.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나와요. 자, there에서 아가 동사 복수가 되겠죠. 이게 복수니까 뒤에 주어도 복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나오죠. a number of 복수명사 나와야 돼. 복수명사. 그걸 물었어요. reasons. a number of 복수명사는 수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수많은 복수명사. 수많은 이유들. why가 관계부사죠. marking이
좋은 독서 습관이 된다는 거, 마킹 표시하는 것이 좋은 독서 습관이 되는 이유죠. reason 선행사가 되고 why가 관계 부사가 되는데 이것은 선행사 관계 부사 그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명사의 수를 물었어요. a number of가 근겁니다. 수많은 뭐뭐 할 때 a number of 복수 명사, reasons 맞습니다. 3번. while marking. while는 접속사예요. 뭐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while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됐겠죠. 주어와 비동사가 동반 생략되고 marking 현재분사 나왔어요. 분사의 종류를 묻는 거예요.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를 구별하는 것은 주절 주어 입장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죠. 독자들이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marking 하는 거 이것이 mark 하는 것이 능동의 동작이 되기 때문에 현재분사 쓸 수 있죠. 그럼 주어와 비동사 뭐가 생략되냐면 readers를 day로 바꾸고 데려올게요. They are. 이게 생략됐죠. While they are. While they are 생략되고 marking. 현재분사. 맞습니다. 밑줄 4번. 병치구조 측정했어요. 병치구조. 앞에 보니까 they are putting the information into memory when이 알아보죠. when이 접속사. they가 주어. circle 동사 원. circle은 이게 원을 치는 거. underline, 밑줄 치는 거, 동사 2. 5월 다음에 동사 3가 되겠죠? 동사 3개가 나왔는데, 주어 데이가 복수가 되기 때문에, circle, 복수동사 취급, underline, 복수동사 취급, 5월 다음에 mark, 복수동사 취급해야죠? mark에다 s가 붙어서 단수 취급되면 틀립니다. 복수동사 취급, 동사의 수를 측정했습니다. 4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everything that was around. everything이 선행사가 되겠죠. 일종의 선행사가 되고 관계대명사 대시돼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고 동사의 수를 물었습니다. 동사의 수.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고 동사의 수.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합니다.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선행사가 돼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관계대명사 대 뒤에 동사 단수 나와야 됩니다. 복수 나오면 틀리죠? 맞습니다. 이거 인더박스 해석하면 상자에 있었던 것 이런 뜻이 되겠죠. 밑줄 2번을 보니까 아까 똑같아요. while 배웠죠. while의 접속사, 올소는 부사, reading 나왔는데요. 주어와 비동사가 동반 생략된 거죠. 주어와 비동사가 동반 생략됐어요. 주어는 주절이죠. he가 돼요. he. 그러니까 여기에서 he was reading. he was가 생략되고 reading 현재분사 나왔어요. 그가 읽는 것은 능동의 개념이니까 현재분사 reading 쓸 수 있고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요. all the things. 목적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현재분사 맞습니다. 3번에 declared 나왔어요. 아, 이게 대시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예요. 뒷 자체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뭐예요? 선행사죠. 메시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지가 디클레어는 선언하다예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분사가 아니라 과거예요. 과거. 과거가 되고 이게 타동사입니다. 뒤가 목적어예요. 관계대명사는 주격이에요. 이건 과거분사가 아니에요. 디클레어가 선언하는데 인용부가 나왔죠. 인용부가 목적어예요. 인용부 이하를 선언했던 메시지를 그는 주목했다. 어떤 메시지를 주목했냐면 데니아의 메시지, 선언했던 전부 이 문장, 지문의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 과거로 봐야 돼요. 그리고 디클레가 타동사니까 뒤가 목적어 나와요. 목적어가 굉장히 길죠? 인용부,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여기까지 목적어죠. 그래서 동사의 과거 시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시 관계되면 주격이고 4번을 보면 one note was staple to the back 이렇게 나왔죠. 자, what 이게 맞다면 이게 관계대명사가 될 거예요. 보니까 the note가 나왔습니다. 주어죠. was staple이 동사의 수동태죠. to the back이 전명구예요. 그 쪽지가, 메모가 staple 됐습니다. 여러분 staple 아시죠? 동사는 staple이고 stapler, 명사는 우리 기구를 stapler라고 하죠. 이거 일본말로 뭐 호치키스 그러잖아요. 이게 서류 철할 때 쓰는 거. 그게 스테이플러죠. 동사 스테이플이에요. 스테이플 철하다에. 근데 이건 수동태가 됐죠. 왜? 쪽지가 스테이플 처리가 되어졌죠. 그 가방에.
이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거 수능 시험에 아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수능 시험에서는 독해로 나왔어요. 이 글의 성격은. 이게 정답이 휴머러스예요. 우스운, 웃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문법과 상관없지만, vacuum cleaner가 진공청소기예요. 진공청소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꾸러미를 다 풀었어요. 상자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조립을 했죠. 그 청소기를 조립했죠. 그리고 이제 읽었어요. 디렉션, 사용법이죠. 디렉션 for how to use 하면 사용법이에요. 이 새로운 기구를. 그가 모든 것을 읽었죠. 뭐냐면 not to do,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걸 읽었어요. 그리고 그는 attach, attach를만 읽죠. 또 vacuum's bag, 가방을 갖다가 붙였죠. 그리고 메시지를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assure that 틀림없이 뭐뭐하세요? That bag is not punctured. 가방은 구멍에 뚫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오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inhibit, 방해하기 때문에 그 청소기의 효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렇지만 이거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쪽지는 그렇게 돼 있죠. 가방이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진공청소기 효과가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쪽지가 스테이플로 구멍이 뻥 뚫려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워스테이플드. 웃기는 건 아니에요? 엉터리 청소기죠. 근데 밑줄 4번은 what이 틀렸어요. 접속사 대시 나와야 돼요. 왜? that 하면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 완전하죠. 주어 the note 쪽지예요. 쪽지 메모 was staple 동사의 수동태 전명구니까 완전한 문장인가 접속사 대시 나와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또 어떤 문제예요? 여기서 the zebra 이게 짐승 이름이야. 날쥐야. 날쥐. 날쥐가 아주 인기가 있었죠. 애완용 동물로 유럽에서. 자, 이제 분사의 태를 측정했어요. 1번. 분사의 태 측정.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거의 기준은 주전에 주어져. 조보와 그 날쥐 입장에서는 날쥐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죠. 잘못됐죠? 수동태가 돼야 돼. 어떻게 바꿔요? found. find의 과거분사. 수동태. found in a variety of habitat. 즉,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서식지,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어진 이 말이니까 found 수동태가 돼야 됩니다. 틀렸죠? 2번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컴마가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죠.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is kept 동사의 수동태 나왔고 sealed 주격 보호 나왔어요. 과거분사로 나왔죠. during the summer 전명구 나왔죠. 그 날쥐가 삽니다. burrow가 굴이죠. 굴. 굴 속에서 살아요.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가리는 것은 굴이에요. 그 굴은 is kept 계속해서 봉인이 되어 있어요. 막혀져 있어요. seal의 과거분사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seal은 타동사예요. 막다란 뜻이 막다. 봉인하다. 원래 봉투를 풀로 붙여서 막다.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seal이. 뭐 물론 명사로 바다 표범이란 뜻도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다예요. 근데 왜 과거분사가 나왔어요? 굴 입장에서. 이거 주어는 굴이에요. 굴. 굴 속에서 하니까 뭐로 이 굴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혀져 있는 거니까 과거분사 써요. 관계대명사 위치 맞죠? 앞에 선행사 뭐로 오고 뒤가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위치 쓸수 있습니다. 밑줄 3번 투부정사인데 앞에까지 봐요. be known 투부정사 is known 알려져 있다. 투부정사죠. 뭐 하는 것으로 자 cover라는 단어가 가다 다니다 여행하다예요. 이때 커버의 목적어는 디스턴스가 되겠죠. 디스턴스. 먼 거리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be known 투부정사 나오죠. be known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죠. be known 투부정사. 투부정사 쓸수 있습니다. to cover. cover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덮다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디스턴스가 나왔으니까 거리를 가다, 다니다 의미입니다. 3번 맞습니다. 밑줄 4번은 앞에 the 주어가 주어죠. 휘니 불완전 자동사. unsafe가 주격 보호예요. 자, 형용사의 라이벌은 부사입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 특정. 불완전 자동사 뒤는 주격 보호 자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부사가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나왔죠. unsafe. ly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unsafe. 안전하지 않게 느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어법이 짧게 나왔네요. many people to would find 타동사. 이시 가목적어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disgusting. 이것이 역겨운. 이것이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to illness. 이게 진목적어죠. 해석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투부정사죠. 쥐를 먹는 것이 역겹다. 역겹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But 그러나 there are 42 different cultures. 자, there가 있다죠. 42개의 서로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리가드 간주하는 거죠. 리가드 해석에 나오면 간주하다예요. 그 쥐를 적절한 음식으로, 먹기에 알맞은 음식으로 간주한다. 이게 전체 해석입니다. 일단 먼저 볼까요? find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드가 조동사죠. 조동사니까 본동사 원형 측정했죠. 조동사 다음에는 본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원형 맞습니다. 원래는 이 같은 걸 물어봐야 하는데 find를 물었네요. 감목적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목적어 있잖아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진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가고 감목적어 있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두 번째, are, 동사의 수축적. 대열아, 유도부사 대열아가 되기 때문에 진짜 저는 뒤에 있죠. different cultures, 복수죠. 복수 동사 맞습니다. 자, 문제는 4번인데요. 4번의 위치가 나왔어요. 이게 관계대명사 이 위치가 맞다면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에요. 근데 people이 주어예요. regard, 타동사. 목적어도 나왔어요. as가 연결계사죠. 뭐뭐로서 연결계사. 연결계사라는 것은 목적어와 목적격고 사이에 들어가서 연결해주는 거죠. regard, 목적어, as, 목적격고죠. 목적어를 목적격고로서, 뭐뭐로서 간주하다. 이게 간주하다죠. 목적격고가 appropriate food.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 위치를 보고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그려줬잖아요. 분명히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거든. 선행사를 봐야 돼. cultures. 이걸 의식해야 돼요. 이걸 의식하면은 cultures가 이 문화가 뒷문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건 주격 아니에요.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목적격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소유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소유격이 되면은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화들, 다양한 문화들의 이렇게 해석해야죠. 문화들, 문화들이니까 문화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소유격이 되는 거죠. 다시 해석해 볼까요? 위치가 틀렸어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인데 주어 나왔으니까 주격 아니에요. 목적어 나왔으니까 목적격 아니에요.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면 소유격이 되어야 해요. 소유격이 되려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은 간주한다. 쥐를 적절한 음식으로서 간주한다. 뒤잖아요. 뒤부터 해석하면 사람들이 쥐를 적절한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을 가진 문화들. 되잖아요. 자, 소유격이 되려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의 자리에 whose 관계되면서 소유격이 나오고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선행사의 명사,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면 소유격이 맞습니다. 따라서 whose로 바꿔야 돼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간주한다. 말 되죠? 4번이 소유격이 돼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4번. 12번. 또 어법 문제 또 나왔어요. chopsticks. 젓가락은 개발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대략적으로 봐봐.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중국에서. 자, 이게 근거예요. 시제 측정했죠. 틀렸죠. 현재 완료 수동태. 틀렸습니다. 이거는 과거 시제 수동태가 돼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며? were가 되겠죠. were developed. 자, 앞에 주어가 chopsticks, 복수니까 were developed. 과거 시제 부사문 왔잖아요. 이열서구.
무조건 과거가 나와야 돼. 5000년 전에. 이렇게 바꿔야 돼. 틀렸네요. 수동태죠. 사람들은 cook, 요리했습니다. 요리하다. 지금 과거형이니까 과거. 자, 시제 측정. 과거 맞습니다. 음식을 요리했는데 in large part, 큰. 이거 뭐 이런 대답이 줄이고져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파트가 명사니까 주전자, 뭐 단지, 그릇이니까 형용사 명사, 형용사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뒷문장 뭐죠? And health eaters. 아주 성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tiny, 작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break off 나오자. 어프출이니까 나무에서 작은 가지들을 부러뜨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가 부사어니까 부사적인 법의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뜨거운 음식을 피가 집기 위하여. 위하여라고 해서요. 위하여. 투부정사 목적 쓸 수 있죠? 맞았어요. 정답 1번입니다. 독해입니다. 요지를 묻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지는요. 글 후반부에 있어요. 후반부에 많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분 이프. 양보죠. 비록 당신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언제 당신이 사용한다는 것을. 뭘 사용해요? 당신이 배우는 것이죠. 뭘 배워? Math class. 어디에서? 수학 수업에서.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의 수학 수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을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근데 이게 부사절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거예요. 양보 부사절. 그래. 자, 양보 부사절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한 키 센텐스가 돼요. 주절이 중요해요. 해석을 했지만 주절이 중요해요. 주절 나와요. Believe me, 나를 믿어라. 언젠가 당신은 will라면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어요? No가 생략됐어요. No.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math skill. 여기까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math skill. 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알게 되고 수학 기술은 come in handy. 쓸모있다. 중요한 수거죠.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In so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살면서 많은 상황에서 쓸모가 있다. 결정적 단서 이거예요.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거 그대로 한 것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수학은 일상생활에 유용하다. 이거 똑같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Math skill come in handy. 나머지 아니죠. 14번. 빈칸이에요. 빈칸이 첫 문장 나왔어요. If, 만일 내가 give you, 줄 수 있다면, 단지 하나의 충고를 내가 산 것으로부터. 그 산 것이 뭐예요? 긴 경험인데, 오랫동안 경험인데, movie industry, 영화 산업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데서 단 하나의 충고를 줄 수 있다면, 주절 나오죠? It, 그것은 바로 뭐만한 것이 될 것이다. It이 가주어예요. 진주어가 투부정사가 되겠죠. 진주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주제예요. 주제.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칸 뒤에서 중요한 문장을 골라야 돼요. 일단은 후반부에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Start, 이게 넌,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 부정명령문 중요해요. 명령문이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Don't, 바꾸지 말아라. Star idea.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디어를 당신의 첫 번째 영화로 만들지 말아라. You will regret it.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For your entire career. 전체 생애 동안에, 앞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명령문이니까 중요해요. 명령문. Start, 시작하라. Small. 작은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learn, 배워라, 과정을. short film. 자, 단편 영화죠. 단편 영화의 과정을 배우고 작은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with. 무엇으로? second, 두 번째 영화로. 또 third film. 세 번째 영화로 개발하라.
당신의 기법을, 크리에이터 오브 디렉트니까 연출 기법을, 연출 기법을, 그리고 워킹, 일하는 기법을 배우들과 함께, 또 디렉팅, 카메라를 연출한 기법. 여기 크래프트 오브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크래프트 오브 디렉팅, 워킹, 디렉팅. 동명사예요. 전사 오브 때문에 크래프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법이에요. 기법. 기술이에요. 연출 기술을, 배우들과 함께 일하는 기술을, 카메라를 연출한 기술을. You will know, 알 것이다. You are ready. Take one, 떠맞다. 장편 영화, 피처 필름은 장편 영화예요. 장편. 장편 영화를 떠받을 준비가 될 때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편 영화 만들지 말아라. 단편으로 시작하래. 이 마지막에 여기에 다 있어요. 왜? 명령문이니까. 명령문, 명령문이니까. 단편 영화 하래요. 1번, abandon, 포기하는 것. 생각을. 어떤 생각? Can I guarantee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을 보증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충고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Make use of, 활용하다, 사용하다. As much as possible 나오죠? 가능한 한 많은 특별한 도구를, 특수 도구를 사용하라. 특수 도구 아니에요. 3번, produce, 제작을 하는 거. Short film, 단편 영화를 뭐 하기 전에? Make, 만들기 전에. 장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오, 이게 정답이에요. 단편을 강조했잖아. 4번, understand, 이해하는 거. Psychology, 심리를. Shown, 보여진.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사이클러지, 심리를 이해하는 거. 심리 아니에요. 단편을 남겼어요. 정답 3번. 15번. 연결사네요. 연결사예요. 이거의 내용을 알려면 천문점 봐야 돼요. Theory of Science, 과학으로는 are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다. Rather, 오히려 과학의 이론들은 경험한다. Change. 아, 변화를 강조한 거예요.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건너뛰고 뽀이젠 풀고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during the past, 지난 100 years, 100년 동안에 the theory of the atom, 원자죠, 원자. 원자의 이론은 has been refined. 자, repeated는 부사죠. 자, refine 나왔죠, refine. 자, refine은 개선하다라는 타동사, 개선하다. 고치다, 수리하다, 개선하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개선되어져 왔다. 무엇으로서? 새로운 증거로서. 반복적으로 개선이 되어져 왔대요. 새로운 증거로서. 뭐에 관한? An atomic behavior has been gathered 나왔죠. 자, 읽어보죠. 원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자, as가 접속사예요. 새로운 증거가, 이게 as가 뭐뭐함에 따라서요. 뭐뭐함에 따라서. 시간의 비율이에요. 접속사가 주어가 new evidence. 이건 전명구 부사고 동사가 수동태. has been gathered 하면 수집이 되어져 왔다. 원자 활동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수집이 되어짐에 따라서 원자 이론은 반복적으로 개선이 되어져 왔다. 개선이 되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 개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핀칸 A 다음에 캠슨, 이제 화학자가 나와요. 화학자들은 개선해왔다. 그들의 견해를, 어떤 방식에 관한 견해, 어떤 방식이에요? Molecule, 분자들이 함께 결속, 묶는, 함께 결속하는 방식의 견해를 변경시켜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change라니까요. change 때문에 refine 나온 거야. 이게 동의어예요. 여기 또 refine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근데 A 빈칸 앞에도 refine, 뒤도 refine이에요. 넓게 보면 change예요. 근데 주어가 다르잖아요. A 앞에 주어는 원자예요. 원자. 원자 이론이고 A 뒤는 케미스트예요. 케미스트죠?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주어가 앞에는 주체가 원자 이론이에요. 자, 이것이 개선되어진 거예요. 연결사 나왔어요. 빈칸 나왔어요. 화학자예요. 화학자. 화학자의 견해예요. 견해. 견해가 개선되어진 거예요. 개선은 똑같아요. 주어만 달라요. 주체만 달라요. 이런 걸 비교 연결사라고 해요. 비교 연결사. 비교 연결사의 뜻은 뭐냐면 두 대상의 공통 특성 제시. 두 대상. 뒤에서 두 대상이라는 것은 원자 이론과 화학자 견해. 이게 두 대상이죠. 대상은 다른데
주체는 다른데 특징은 똑같아요. 특성은 똑같아요. 공통특성이잖아요. 계산한다는 거,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인물사야 돼. 그래서 비교인물사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런 뜻이죠. 비교인물사가 들어가야죠. 자, B가 들어가요. B 보면, B 앞을 보면 competent scientists, 유능한 과학자들은 are ready to, 준비가 되어 있어요. change, 변경시킬, 그들의 마음을 바꿀, at any time, 언제든지. 아, 변경시킨대요. 변경을 긍정으로 말했어요. 핑크 뒤에 보니까 they, 그들은, 그 유능한 과학자들은 바꾸지 않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아무 때나. 아, 바꾸지 않는데요. 변경시키지 않는데요.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아까는 바꾼다고 그랬는데,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죠. 상반 연결사가 들어가야죠. 상반 연결사는 뭐예요? however죠. 정답 1번이에요. 첫 번째가 similarly, 비슷하게. 두 번째가 상반, however입니다. 16번, 제목이에요. 제목을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첫 문장을 봐야 돼요.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오스트리안, 오스트리아의 발명가가 돈을 얻었어요. 40만 파운드예요, 파운드를. 정부의 돈으로. 투부정사, set up, 세우기 위하여.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에요? failed, 실패한 발명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발명품의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온 거죠. 프리츠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 이제 다 읽을 수가 없고 제목을 말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는 문장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용구 있죠, 인용구. 인용구가 뭐예요? 따옴표, 따옴표. 큰 따옴표. 자, 큰 따옴표.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인용구가 중요해요. 마지막 인용구가 키 센텐스,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인용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박람회를 for, 뭐를 위한 거냐? rubbish invention. 쓰레기로 명명한 거죠. 아까 실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반복어네요. 실패한 발명품들의 박람회죠. 그리고 생각했죠. 20명이나 30명의 방문객이 올 거라고. 그러나 이제 상반되죠. 모든 5,000명 이상이 came, 왔어요. 따라서 결정적 단서 and so.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를 나타내니까. 따라서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명백하게도 be onto something. 아, 성공하다라죠. 이걸 직역하면요. 뭔가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위에 있다. 성공하다. 원하는 결과를 얻다. 결과대로 되다. 결과대로 되다란 수거죠. 관용어죠. 우리가 분명히 성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성공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뭘 가지고? 실패한 발명품을 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성공했어요. 1번. Pride.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발명가들의 가장 큰 장점. 프라이드를 강조했어요? 아니에요. 2번. Tragic lives. 비극적인 삶. 불운한 발명, 비극적인 삶? 아니에요. 3번. Dramatic. 아주 극적인 turn around. 전환. turn around. 전환. 뭐에 대한? 아, 예, 나왔네요. 실패한 발명품들에 대한 극적인 전환. 이게 플러스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아까 실패한 발명품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첫째 줄에 failed invention.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rubbish invention, 이것이 결국은 성공했다고 나왔잖아요. turn around예요. 4번, government, 정부의 expenditure, 비용 지출이죠. 젊은 발명가들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 3번이 돼서 쓸 수 있습니다. 17번, 순서별이네요. 자, 제시문. Nowadays, 요즘에 많은 working parents,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go on one's business.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 출장 가다. business trip. 누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Have you done? 이걸 해봤느냐? 자녀들과 함께 이걸 해봤느냐? 아, 이걸 해봤느냐? 이걸 해봤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나와야죠. 그럼 똑같은 말. Have you done this? 이게 나와야 돼요. 어디 나와요? C번에 나오잖아. Have done that several times. 이렇게 화살표 갑니다. 제시문의 끝부분 Have you done this가 C에 바로 나오죠. Have done 나오죠. 그것을 여러 번 해봤대요. 나는 아이들을 데려갔죠.
그 프로페셔널 그 업무 미팅에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부탁을 했죠. 호텔 측에다가 퇴학해라고 돌봐달라고 아이들을 내가 없는 동안에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여기 호텔 나오잖아요. 호텔. 호텔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호텔 얘기가 나온 게 어디예요? 여기죠. However, most of hotel. 일주로 가죠. C의 호텔에서 A분의 호텔로 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호텔은 여유가 없었어요. 제공해주지 못했어요. 풀타임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가 없었어요. 돌봐줄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경험은 end of ing 나오죠. end of ing은 결국 뭐뭐하다. 결국 나를 뭐하도록 이끌었다. 디자인 설계하도록 새로운 회사를 설계하도록 만들도록 이끌었어요. 리드 초래하다 이끌다. end of ing는 결국 뭐뭐하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컴퍼니죠. 컴퍼니가 B로 가겠죠. my company 화살 B쪽으로 가야죠. 우리 회사는 present 제시해줍니다. day long 하루 종일 그리고 half day 프로그램 반나절 프로그램을 어떤 대시 관계대명사죠? 엔터테인 즐겁게 해주고 교육시켜주는 어린아이들 뭐하는 동안에? 부모들이 미팅에 참석하는 동안에 파이어니어 난 개척했죠.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을 했습니다. CAP죠. 다시 화살표 표시해볼까요? 제시문 have you done this에서 C번에 I have done that. 자, C번의 hotels에서 A번의 however 거쳐서 most of the hotel. A번의 끝에 a new company에서 B번의 처음 my company. C, A, B. 1번 정답. 18번. 글의 흐름으로 봐 들어갈 곳. 제시문. 예를 들어서 만일 당신의 새가 그렇게 어그레시브 공격적이라면 공격적이어서 당신이 안전하게 cannot safely place는 손을 넣다요. 놓다. 넣다죠. 넣다. 위치 지키다. 당신 손을 inside 새장 안에 손을 넣을 수가 없다면 여기까지 조건절. try ing. try ing. 시험 삼아 wear. 착용해봐라. Thick glove, 두꺼운 장갑을 손 위에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꺼운 장갑이에요. 장갑을 찾아야 돼, 1, 2, 3, 4에서.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3번 뒤에. 더 글러브 나왔어요, 더 글러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두꺼운 장갑에서 더 글러브로 가야 되니까 3번일 확률이 높죠. 높죠? 또, 오, 이젠플이 단서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 앞 문장을 볼까요? 2번을 보죠. 2번 뒤에. 만일 당신의 애완용 새가 바이트 문다면 당신을 뭐 할 때? 당신이 핸들링 그것을 다루려고 그 새를 다루려고 할 때 문다면 use tool 도구를 사용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 진술이죠. 그럼 도구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포이즌플 나와서 도구가 뭐예요? 두꺼운 장갑. 이게 구체적 진술이 되겠죠.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 진술이니까 이 2번 문장, 2번과 3번, 그러니까 3번 자리에 툴스 다음에 3번 자리에 예를 들어서가 나오고 두꺼운 장갑,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갑이 나오니까 확실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9번. 와, 굉장히 길어요. 19번, 20번 같이 묶여있는 문제. 이거 굉장히 길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아니, 긴 거는 나오는데 박스 하나에 문제 두 개가 이렇게 묶어져서 나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일단 문제를 봐요. 이 글의 제목. 제목을 먼저 봐요. A stupid king. 어리석은 왕. 어떤 왕이에요? Who was so? Was 비동사, 과거분사, 수동태죠. 매우 쉽게 설득이 되어진 어리석은 왕. 2번. How a sparrow. 어떻게 그 참새가, sparrow, 참새가 피했는지, 위험한 상황을 피했는지. 피한 경위, 피한 과정. 경위, 방법. 해도 돼요. How가. 3번. A little sparrow. 작은 참새. 위치야. Obey. 순종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작은 참새. 4번. Wise advice. 현명한 충고. On. 뭐뭐에 관한. How to. 방법이죠. Calm. 진정시키는. 화난 새를 진정시키는 방법에 관한 현명한 충고. 그리고 1, 2, 3, 4번, 20번도. 청년과 겸손의 백선을 심어 받았다. 참새를 정말서 그만을 줬다. 참새를 잡은 신에게 풍한 보상을 해줬다. 병사를 동원하여 참새를 죽이려고 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다 읽을 필요가 없고 후반부를 읽어서 우리 해야 돼요. 저 인용구가 나왔잖아요. 인용구. 인용구 중요해요. 인용구. 인용구에 있는 거. 인용구 마지막 부분부터 볼까요? 여기 볼까요? What should I do then?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My Lord. 신하가 말하겠죠. 폐하. 이거 너 무시하세요. 이거 중요하죠. 왜? 명령문이니까. 명령문 문장이니까 중요하죠. 이거 읽어야 돼요. 무시하세요. 그 작은 참새를 무시하여. 또 명령문 나와요. Pay attention to의 반대말. 그 새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A little later.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 A little later. 잠시 후에 그 참새가 그 왕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리피드 반복했죠. 그 말을 tease, 괴롭히려고. 그 왕을 괴롭히려고. But, 그러나, but 다음이 중요하죠. 그 왕은 remain, 여전히 unmoved, 꼼짝하지 않았어요. 동요되지 않았어요. 언이 붙었어요.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smile, 미소만 지었어요. 그 새에게. Within a short span of time, 짧은 시간 이내에 the sparrow, 그 참새는 stopped, 멈췄어요. 그것의 자랑을. 그 왕은 was humbled, 겸손해졌어요. 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매우 자부심이 있었어요. 매트리스, 비교할 수 없는 위치, 비교할 수 없는, 비길 데가 없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스트롤, 정원을 거늘었어요. 작은 참새가 앞으로 왔죠. 그리고 슈플라워, 슈플라워가 뭐예요? 꽃의 이름이에요. 신발 모양의 꽃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골드 코인, 금화, 금화, 금 동전을 보여줬어요. 왕에게. 그리고 말했죠. 나는 해부가 많이 가지고 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너보다 부자다. 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그럴 가치가 없어. 왕이 될 만한 가치가 없어. 처음에 왕은 재밌었는데 나중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러쉬 참새에게 대들었지만 그 참새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드랍핑. 아까 20번 문제 나오죠? 그 말을 떨어뜨려. 그 말을 왕이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떨어뜨렸어요. 누가? 새가요. 그리고 나서 그 참새가 다시 또 왕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놀려가지고 이게 나오죠? 왕이 신하에게 미니스터 신하에게 말했죠.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Summon our army. 군대를 불러서 군인들 불러서 명령을 하자. 죽이려고 모든 새를.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평하는 게 싫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가 대답을 해서 폐하의 분노를 이해를 합니다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데니아가 우리의 군인들이 성공적으로 모든 참새를 죽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옥수수밭이 많이 있고요. 무거진 숲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맥이 많은데요. 높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나라들이 막 조롱할 거예요. 회화를. 왜? 이유죠. 진격시켰다가 군대를. 뭐에 대항해서. 그 작은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참새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했다고 비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죠. 충고를 해주죠, 신하가. 충고를 해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부분. 현명한 충고예요, 현명한. 뭐에 관한? 그만, 이거에 관한.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지문을 다 읽지 말고, 이게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부분만 읽고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 뭐 해설지에 이렇게 나왔지만 무슨 뭐 이게 그 말을 뭐 왕이 주었다 아니에요. 참새가 그 말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리고 무슨 뭐 청렴결백이었다 아니에요. 그 왕은 현명해져서 즉 현명한 그 신하들의 충고를 듣고 나중에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번, 20번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해설지에 이게 다 있으니까 또 뭐 다 읽어보시고 정답은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어떻게 참새를 다룰 것인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충고, 이거를 가지고 정답을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 전과목 모의고사인데 영어는 뭐 예상외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어 정리하시고 또 독해는 지문이 길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 아까 우리가 명령문 같은 거, 부정명령문, 그리고 인용보, 따옴표 있는 문장 꼭 읽으셔야 돼. 이게 스킬 중요해요. 따옴표 있는 문장인데 따옴표 있는 문장 마지막 부분, 후반부예요. 그래, 요지는 후반부에 있어요. 그리고 순서별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먼저에서 나중으로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연결해서 먼저 나중을 구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오늘 2회차 영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